Get ready for the next battle. Going somewhere? No. ただ前に進むだけ。 Round one. Fight. Round one. Fight. Yeah!
for the next battle. あなたを止めに来ました。殺そう。俺は立ち止まれない。Round one. Fight.왜이런아진짜범식들風間の力は命を育む魔を清め払う今度こそ私は
Fight! For the next battle. Round 3. Fight. Yeah.
most! Strongest in the universe! Yeah! Round four. Fight! For the next battle. Fight.
Fight! Two! Huh?
For the next battle. Round one. Fight. Fight!
Fight. あーし。デビルの力だ。You win. Chance to get
ready for the next battle. Round one. Fight. Tw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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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wo.
레이지아츠가 마주치는 이 상황에서 결국 레이지아츠가 이기거든요. 모든 걸 건 레이지아츠였는데 네. 저는 이 플레이 자체가 사실 폴트선수가 오늘 폼을 보여주는 장면이었어요. 근데 그거를 아임스 선수가 담담하게 그냥 차분하게 냉정하게 만들면서 또 이겼습니다. 아, 서로 보여줄 수 있는 필살기 다 꺼내긴 했거든요. 그리고 엣지 선수도 이 요시미치는 부담스럽습니다. 와, 저는 이쯤 되면 아이뮤 선수가 지금 서커스를 하는 느낌이에요. 네. 묘기를 부리고 있는데 재밌는 거는 엣지 선수가 매치업상 좋지는 않거든요. 아,
이런 매치업 또 패자조로 넘어가긴 하지만 저희는 많이들 기다리셨던 그렇죠. 광동 플릭스 내전을 보기 위해 잠시 승자조로 올라와 있습니다. 와 이거는 데이원의 재판이 될 수 있는데 얼마만큼 아스세나의 공창각이나 웨너퍼포랑 투원 뭐 로키 이런 거에 대책을 지난주보다 더 잘 세웠는지에 대한 싸움이기도 하거든요. 네 정말 강한 의지를 보여줬던 체배망이었지만 울산의 우승을 향한 이 열정 또한 대단했기 때문에 오늘로 다시 한번 복수를 기다리고 있는 거죠. 결국 울산 선수가 최근에 기세가 좋은 거는 공창각을 깔아주면서 기장 왼손 앞으로 갔다 뒤로 빠지면서 어퍼 횡신 이런 세 가지 조화가 있기 때문에 이기는 건데 네. 일단 오늘은 피해도 안 때리는 걸로 봤거든요. 일단 참네요. 저걸 때리다가 오히려 내가 크게 나간다 이거예요. 체력 차이는 먼저 CBM이 많이 만들어냈지만 이런 가드 데미지 그렇죠. 그리고 CBM 선수가 오늘은 그냥 상대 공격을 인정하는 거야 느낌이에요. 그냥 어차피 공격해라 그럼 내가 버티면서 패링이랑 그리고 축제 와 오후 때렸고요. 근데 이런 고데미지들이 인내심을 갉아먹긴 하잖아요. 그래도 저는 최병 선수가 만약에 말도 안 되는 인내심을 보이면 또 모른다고 보거든요. 아 이제 중하단 인지 때 망설이게 만들고서 스매시. 그러니까 울산 선수는 어쨌든 내가 빠르게 게임에서 끝내겠다 이런 얘기고 정돈된 게임을 원해요. 아예 변수 없이 좀 차분한 게임을 원하는데 그 상황을 초울지나 뻥발로 만들어줘야 되거든요. 아 이번 스프링킥 타이밍이 너무 좋았죠. 그래서 그 부분을 근접해서 하이킥이나 투원을 해주면서 중거리 뻥발 초울지를 맞추면 울산 선수의 돌진을 막을 수 있는데 아예 붙어버렸어요. 콤보는 히트가 남아있기 때문에 또 한번 마무리가 되겠는데요. 이거는 끝났죠. 오! 장 남았는데 다시 한번 막아내고 히트까지 켭니다. 지금 이거 파크 다음에 중간에 인선다 갈 수 있는데 아예 중거리에서 초우지랑 뻥발이 못 나오게 아예 붙어서 게임하고 있어요. 네 저기에서 원잽을 했으면 어땠을까 하는 것도 있긴 합니다. 하이킥 이런 선택들이 저는 CBM 선수가 주옥같이 보여주고 있긴 한데 이거를 또 해낸다면 이길 수 있는 거거든요. CBM이 보여주는 기술들의 속도가 점점 빨라지고 있어요. 그렇죠. 이케도 지금 완벽하게 때리고 있어요. 흔들리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못 빠지고 아! 뭔가 각제에서 가두고 싶었는데 울산이 이걸 허용하지 않습니다. 울산 선수가 두 라운드를 먼저 이기고 있기 때문에 강수를 두고 있어요. 어차피 내가 이번 라운드 지더라도 한 라운드만 진다 이런 얘기예요. 자 이러면 밀어붙이고 히트! 와! 그쳐네! 이거 제가 느꼈을 때 데이원이랑 좀 느낌이 다른 것 같아요. CBM 선수가 지금 냉정해지면서 끝까지 버텼거든요. 지금 보시면 체력 에너지가 한 60% 이상 달았는데도 이 상황에서도 차분하다? 오늘 내가 막더라도, 그러니까 막으면서 끝나더라도 끝까지 막겠다 이런 얘기예요. 네, 정말 끝까지 게임을 지켜보는 이 집중을 점점 초우지가 들어가고 있습니다. 간의 실수는 있지만 저는 의지가 좀 느껴지긴 하거든요. 오늘 내가 막히면서 끝나는 한이 있어도 끝까지 버티면서 나의 게임을 하겠다, 나만의 게임을 하겠다 이런 얘기거든요. 저 뒤를 잘 봤습니다. 이거 미쳤어요 지금. 그래서 지금 울산 선수가 네. 말리기 시작했어요. 체배망 선수, CBM 선수의 지금 방패에 말리기 시작했어요. 자 미리 상황들을 생각해두고서 좋은 기본기들을 꺼내들고 있는 CBM인데 여기서 울산의 대처가 살짝 바뀌었습니다. 울산 선수도 나도 차분하게 하겠다. 이거 내가 급하면 못 이겠다 했는데! 우와 근데 이거 시계행으로 피한 다음 초호찌를 때렸어요. CBM 선수가 울산 선수의 돌찌를 멈추게 만들었습니다. 이러면 벽까지 가죠! 벽 앞에서 멈췄습니다. 이거 잘 먹었고 울산 선수 가드력이 좋습니다. 아 먼저 히트 스매시 다시 한번 이든 다시 한번! 이거 안 앉았어요. 나도 똑같이 가드해서 체력 게이지 채울 거 맞다 이거거든요. 자 코키 과감했고요. 1층 스매시 쓰고 중하단 2선다예요. 자 참았죠. 아 너 초우치나 뽑아 나오나요? 나오나요? 언제 나오죠? 각재고 있어요. 각재고 있어요. 다시 한번 초우치라도 한 번 인내심 보여주면. 인내심 싸움 마지막 게이지 야수체 레이지 나랑 쓸까요? 차분하게 뒤로 가지고 엎어져 잡고 잡고 로키 다시 한번 뒤로 빠지고 짠손 원체 투원 다시 흘리고 있어요. 하돌. 자 이걸 끝까지 가겠다고요 시빔. 이거 시간이 얼마 안 남았어요. 다시 한번 이거 흘리려고 하는 거거든요. 강제 이제 하돌. 다시 한번 마지막 로우킥을 막네요. 와 이거 데이트에 지금 의지가 느껴집니다. 울산 선수도 오늘 우승하고 싶어하고 이어서 체배방수 오늘은 내가 갚아주겠다 이런 얘기예요. 아 갚아주겠다. 그리고 바로 눈앞에 우승을 놓쳤잖아요. 이번엔 내가 우승 좀 하자. 이게 팀 내에서 굉장히 여러분들께서는 이게 선의의 경쟁 그리고 이 두 선수 입장에서 정말 피가 말리죠. 아실 거예요 시청자분들은. 이거 박수 쳐야 되는 게 철권 에이스는 타이머 나기가 더 어려워요. 지금 계속해서 타이머에 빨간불이 들어오고 있죠. 그렇죠. 빨간불이 들어왔다는 건 이 두 선수의 경기력이 좋다는 건데 저는 그 부분을 언제 느꼈냐면 최병 선수가 체력이 얼마 없는데 계속 막아요. 이 공격의 울산이 마지막에는 방어로 돌아섰다라는 것 자체가 그렇죠. 이 CBM의 이 집중력을 한 번은 인정하고 들어간 겁니다. 그러니까 울산 선수가 최근에
경기력이 좋은 이유가 공격만 하는 게 아니거든요. 위기의 순간에는 본인도 가드 위주로 게임을 해요. 자, 벽입니다. CBM이 콤보 운반이 정말 좋거든요, 오늘. 이러고 CBM 선수가 저는 경기력이 노멀진이 점점 좋아지는 느낌인 게 뻥발이나 초치를 쓸 수 있는데 참고 있거든요. 하단에서 중단까지 연계. 와, 이거 이러면 끝났죠. 네, 아직 토네이도도 남아있거든요. 와, 대아수세나전을 준비를 많이 해온 느낌이다. 지난주 복귀를 많이 한 느낌이에요. 네, 아무래도 자신의 패배가 가장 좋은 교과서가 된 지난주였거든요. 그리고 기행성 오르서 초호치 뻥발 그리고 투원 이런 공격들의 속도가 알맞게 떨어지고 있어요, 지금도요. 아, 투포딜케 이 다음에도 상황을 잘 조합시키는 CBM이거든요. 왜냐면 지난주에는 저 뻥발이나 조치가 반식을 피했는데 오늘은 피해지는 느낌은 사실 별로 없어요. 네. 그만큼 타이밍이 저번주보다 더 좋아졌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습니다. 1대1 상황, 서로 주고받은 양 선수. 결국에는 붙었을 때 어퍼를 안 맞는 거, 그리고 공착각을 안 졌을 때 안 맞고 잘 때려야 되는데 이게 쉽지는 않죠. 그때 해낸다면 하이킥 카운터는 나지 않았지만 움직임을 잡아줬습니다. 시비엔 선수가 시갱신 돌아주면서 이런 대처들은 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근데 여기서 견딜 그래서... 수 있냐가 중요해요. 견딜 수 있냐. 와, 자세 잡고 그냥 잡아줬고 이걸 견딘 거예요. 이걸 네. 견딘 거예요. 자, 체력 비슷하잖아요. 이러면서 히트 킬고요. 제일 아프게 때렸어요. 주마차. 아니, 어디까지 갑니까? 이거 계속 때리고요. 다시 갑제이지. 자, 레이지 카드 대고 콤보. CBM 대단하군요. 이거 울산 선수가 얼마나 당황했으면 레이지 아치 썼어요. 원래 안 써야 되거든요. 네. 이거 당황했어요, 울산 선수가. 카드 대면 더 이상의 레이지 아치로 반격이 없잖아요. 이게 당황했다는 건 이제 뻥발 카운터 났고 벽까지 가고 견디면 복이 온다고 말씀드렸죠? 그렇습니다. 견뎠어요. 콤보 보세요. 알려주고 날아가지만 이 비장의 수를 막았습니다. 울산 선수도 역시 울산 선수네요. 이런 가장 위급한 상황에서 날아가 또 막았어요. 근데 방금 상황은 약간 콤보의 고민을 보여줬습니다. 울산 CBM 선수 입장에서 이거 너무 급하면 안 된다. 결국 울산 선수의 가드력이 살아나면 못 이긴다 이거거든요. 여기서 아예 끝내버리고 싶죠. 주마찬 긍정적으로 이겨야 돼요. 사브로스 되고 이거 설마 나락 한번 걸까요? 하돌? 하돌 이거 웬어퍼나 아니면 하돌 파크 공창각은 절대 내줘. 와! 이런 부분 때문에 울산 선수가 최근에 경기를 좋다고 말씀드리는데 다 진 경기도 마지막에 침착할 때 레이지 아치, 허친구, 어퍼 이런 부분들을 딱 맞아 꽂아서 넣거든요? 그렇죠. 모두가 포기할 수도 있는 이 순간에 한 번의 데미지, 그리고 그 데미지 계산이 되기 때문에 이 레이지 아치가 나올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CBM 선수가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이런 모습들이 울산 선수를 또 자극한 느낌이에요. 서로 자극됩니다. 하지만 여기에서 먼저 추돌 이러면서 토네이도 시키고 최단표 보내야죠. 때리고 하돌로. 못 보낼 것 같아서 일단 바로 앞에서 좋은 콤보를 넣었습니다. 시갱신 도는 타이밍도 좋고 시갱신 가드 이러면서 원잽으로 끊어줄 수도 있는데 계속 몰아붙입니다. 울산의 공격이 시작됩니다만 여기에서 페리 콤보 어려워요. 콤보 어려워요. 벽 히트키고 이러면서 왼발 오른손 다음에 쓸 수도 있는데 히트 스매시를 먼저 썼습니다. 아, 벽에 가두진 못했고 아수세나는 이제 레이지 상황이거든요. 이거 파크레든가 중단으로 인해서 결국 히트 스매시까지 가질 수 있는 건데 레이지 서로 맞이한 상황. 아, 또 타임아웃으로 가고 있어요. 이 두 선수 15초 이것도 귀한 시간인데 이거 준마차 또 쓰면 위험하거든요. 맞아! 이걸 추돌로 띄우네요. CBM 지난주랑 다르다. 나는 더 성장했다 이런 얘기거든요. 네. 지난주의 기억을 계속 반복하는 건 CBM 선수에게도 정체 구간인가? 혼란에 빠질 텐데 일주일 만에 이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로우킥은 막히면 추돌에 뜹니다. 네. 근데 그것뿐만이 아니라 공창각을 시계를 돌아주면서 대처하는 모습, 중간에 뭐 파크를 쓰는 모습, 그리고 뻥발의 타이밍이 예전에 철권 세븐의 전성기 F4라고 불렸거든요. 네. 그 F4의 느낌이 났어요. 자신의 숙적인 슈퍼 아쿠마를 상대로 패배를 경험하기 전까지 그 뻥발은 무적이었죠. 그렇죠. 그런 느낌의 각을 딱딱 재는 느낌의 지금 뻥발이에요. 네. 자, 전장이 좀 넓어졌습니다. 원래 저런 부분들의 공격은 울산 선수가 정말 기가 막히게 반식을 피해서 띄우거든요. 못 피한다는 거는 이건 최병 선수가 타이밍이 너무 좋다는 얘기예요. 딱 맞추는 거죠. 지금도 살짝 피했는데 맞았잖아요, 않습니까? 근데 이거 슬슬 피하기 시작했어요. 이러면 타이밍 좀 바꾸던가. 와, 이거 횡신 돌고 했어요. 어디서 횡신 돌아 이런 느낌이거든요. 네. 자, 이거 항상 구라이솔이 말씀해주신 카운터가 난다는 건 급해지고 있다라는 증거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울산 선수를 급하게 만드네. 이거 오늘 경기력이 좋다라는 거고 이거 2탄 쓰고 중단하겠죠? 아, 중단 호밍기까지 밀어붙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레이지 아치 어퍼를 조심해야 되는데 워낙 네. 이 상황에서 레이지 아치 잡기? 아직 레이지는 아닙니다. 오히려 울산이 레이지를 갖고 있기에 좋은 상황. 스매시도 있고 파크도 있고 파크 힌트 내시는 와! 이거 놓쳤어요. 이거 좀 크
크거든요? 꽤 큽니다. 근데 만약에 여기서 이길 수 있다면? 정말? 아 호민기 이게 순간적으로 레버가 앞뒤가 헷갈릴 때가 있거든요? 맞습니다. 그 부분 때문에 CBM 선수가 흔들릴 수밖에 없었어요. 아 잘 피하긴 했는데 이런 디테일 오! 이런 디테일 울산 선수가 이번 라운드는 스피드예요. 지금 스피드 나의 스피드를 견뎌봐라 이건데 아 그걸 딱 멈춰주네요. 그 딱 멈추는 뻥발 때문에 견디게 됐죠. 이게 방지턱이 되고 있습니다. 이거 대시하면서 멈춰라 이건데 다시 한번 2등! 스피드 계속 챙겨주고 여기서 통발을 꽂습니다. 아직은 날아가라 썼거든요? 오! 오! 아니 아예 닿지도 않습니까? 히트 스매시를 먼저 쓸까요? 어떤 선수가 먼저 쓸까요? 썼고! 자 CBM 먼저 포지 붙여주고 군마찰 2타 다시 한번 이거 에너지 체력 챙겨주는데 이번 체력은 이거 레이지 아치를 쓰기에도 쉽지 않은 타이밍이었습니다. 울산 선수가 분명히 체력을 반 정도 먼저 뽑는 것까지는 좋은데 저판 이상에서 CBM 선수 각성하는 뭔가 반격각이 예사롭지 않거든요. 이렇게 그렇죠. 이건 이번 라운드도 지금 느낌이 싸한 게 또 에너지가 체력이 좀 밑에 오! 막았고 체력이 아, 세게 때려보려고 했죠. 히트를 CBM 선수 쳐야 되는데 빵발 하지만 다음 상황에서 더 세게 옵니다. 결국 뻥발 내가 카운터 안 나고 초지 안 맞으면 괜찮다 이런 얘기거든요. 잡기 슬슬 잡기에 반응이 오기 시작한 CBM이 일부러 붙고 있어요. 이용합니다. 일부러 붙어요. 뻥발이나 초지 못 쓰게 붙어서 게임하자 이거거든요. 잡기 서로 잡기 싸움. 하지만 붙었을 때도 이런 딜캐가 우수한 CBM의 진입니다. 아직은 날아가지 못하네. 다시 한번 2등! 아돌 반식이 함께 하고 있어요 지금. 무빙이 살아나고 있습니다. 아 그리고 하단에 완전 앉아있었던 CBM에게 중단을 날려줬고요. 이러면서 히트 스매시가 있는 구간들인데 어떤 선수가 맞힐 수 있을지가 중요 포인트입니다. 저 아니 잡기 이건 대응이 필요해 보이죠? 스피드가 너무 빠르니까 잡기 풀기 어려워지거든요. 네 그걸 이용하고 있는 울산 아 피하지 못했습니다. 이거 일부러 게임을 어지럽히고 있어요 울산. 네 울산도 이런 약점을 이용하는 방법을 너무 잘 알고 있거든요. 맞습니다. CBM 선수가 차분하게 뻥발 초치로 약간 상대 템포를 느리게 만들려고 하는데 더 붙여서 잡기 엿퍼 잡기 막 계속 붙거든요. 네. 근데 그러다 보니까 뻥발 초치랑 중거리에서 뭐 하돌이랑 이런 부분들 주마차를 할 수 없게 만들고 있어요. 이기기 위한 그 공식과 조합이 너무 다채롭기 때문에 아마 CBM 선수 굉장히 어지러울 거예요 지금. 이러면 CBM 선수가 저는 그 2세트 때 이겼던 뭐 초우치 뻥발뿐만이 아니라 시갱신 가드 그리고 뭐 파크 하돌이 어느 정도 나와야 된다고 보는데 그 하돌이 저는 중요 포인트 중에 하나라고 봅니다. 아까 피하지 못했던 히트 스매시도 그 해당 경기에서는 멘탈에 영향이 가해졌을 걸로 보입니다. 시빙 선수의 경기력이 나쁘지 않은 것도 히트 스매시가 피했는데 못 때린 건 뿐이거든요. 그거 때렸다면 또 이길 수도 있는 라운드였어요. 아 그대로 부수니까 이걸 이러면 찍고 와 콤보도 잘 때리네요. 아 오 거리가 보니까 공창각으로 그대로 때려줍니다. 울산 선수가 이 세트를 먼저 이기면 던질 때가 있어요. 이 게임을 일부러 네. 말리게 하려고. 근데 그걸 알고 CBM 선수가 아예 그냥 차단하고 있어요. 자 살짝 남았거든요. 설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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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그 설마 했지만 노우킥으로 수습하고요. 뭔가 템포가 빨라지니까 아예 퍽킥이나 디벤서 오른손으로 자기를 못 보게 만들고 있습니다. 아, 투원 더 빠르게 접근을 해서 이득을 보고 이렇게 뻥발 역심이 할 줄 알고 뻥발 깔았고 다시 한번 콤보 안정적으로 때려주면서 아파요 이건 날았었어요. 와 아까 막혔는데 그 충격을 좀 극복하는 느낌의 날아기. 울산 선수가 마이너스 심리에서 어퍼를 들였다는 건 다음에는 파크를 들일 수도 있는 건데 지금 CBM 선수가 템포가 빨라지고 있어요. 내가 너무 차분하게 게임했어. 이번 세트는 나의 속도를 견뎌봐라 이거거든요. 자 콤비네스포 다시 웨너퍼포 그러다 보니까 울산 선수가 안정적으로 게임하고 있습니다. 웨너퍼포 투원 로우킥 공창각을 들쓰기 시작했어요. 울산 선수도 살짝 아웃복싱이거든요 지금. 그렇죠. 내가 나도 똑같이 침착하겠다 다 맞겠다 다 피하겠다 이런 얘기예요. 반식에 살짝 돌아주는데 이런 한 번 한 번의 횡신이 어퍼를 만들어냅니다. 양손 때리고 벽으로 보낼 수 있죠. 맞추고 이거 스매시 각을 아직까지는 안 쥐고 있거든요. 원투 그리고 여기서 뻥발이나 초우치가 들어가는 순간 또 상황은 급변합니다. CBM 이 체력 차이를 이길 생각을 하고 히트를 켰습니다 지금. 시간이 얼마 없는데 와 아, 이것도 막았고요. 오! 근데 시간이 없어요. 이건 거의 힘들긴 하거든요. 아 시간을 멈춰야 되는군요. 그래서 멈추고 그 다음에 히트 대시나 정말 나락이냐 이지선단을 결국 걸어야 되거든요? 그렇죠. 근데 레이지아츠 이후에 약간 떨어지는 거리가 있습니다. 그렇죠. 붙어야 돼요. 그냥 맞던 말도 붙어야 돼요. 맞던 말도 붙어야 돼요. 붙어서 오! 와! 아니 근데 이건 아
이게 오히려 나락보다 로킥이 낫지 않았을까 하는. 아니면 주마철에서 뻔발했으면. 그렇죠. 와 이게 진짜 한수 한수가 대박입니다. 와 그냥 눈을 뜨고 보기 어려운 경기입니다. 정말 눈부신 경기예요. 마지막 선수. 한수에서 이 승패가 바뀔 수도 있어요. 투포 들렀고 정말 피했고요. 뭐 공창감 다시 한번 공창감 계속 이번 경기 특히나 많은 공창각을 넣었습니다. 콤보 말도 안 되게 때렸어요. 이거 설마 벽을 갈 생각입니까? 이거 또 정말 어려운 콤보거든요. 다시 한번 와 이렇게 조금씩 피해 나가고 있어요. 다시 한번 피하고 강마차 쓰고 있어요. 지금 혹시나 지를까봐 투원도 써주고 있는데 양 선수 치열합니다. 심리전이 히트 소모를 끝내시기엔 그리고 잡기 이거 군마찰 아니면 록 하돌 하돌 주마차 이게 마법의 공식인데 이 두 선수 위너스 파이널부터 마지막까지 가네요. 울산 선수 입장에서는 내가 침착하게 게임에서 피하고 띄우려고 했는데 예. 이거를 또 CBM 선수가 뒤에서 빠지면서 추호체 번거를 때려주면서 또 맞춰갖고 그리고 CBM 선수는 또 스피드하게 나도 게임을 할 수 있다라는 걸 또 보여주는 세트였어요. 서로 보여주고 할 말이 많은 경기이기 때문에 이렇게 가득 차지 않았나 싶었는데 시작 때 말씀해주신 지난주와는 다를 것이다라는 그 CBM의 정말 집념이 여기까지 왔고요. 그리고 울산은 마지막에 마치 5세트를 가더라도 미리 설계한 듯한 그 공참각. 공참각을 그리고 아즈네나 공참각을 막더라도 내가 결국 끝까지 버텨서 때리면 이긴다 이거예요. 네. 서로의 고집과 의지가 느껴지죠. 파크도 오랜만에 썼는데 피했고요. 결국 시갱신을 통해서 내가 해법을 제시하겠다 이런 거거든요. 계속 이득을 봅니다. 이러면 또 자, 이거 먼저 끊었고요. 잘 끊었습니다. 이거 외노퍼퍼 3타를 쓸 법도 한데 아끼고 있습니다. 근데 통발 진짜 많이 맞았습니다. 이거 끝났어요. 이거 울산수 입장에서 흔들릴 수 있는데 공창각을 이제는 좀 아낄 것 같은 느낌이 들거든요. 네, 그냥 인파이팅을 노릴 수도 있겠습니다. 12의 선수 입장에서 시갱신 가다가 초체 썼어요. 근데 그 인파이팅은 CBM이 가장 좋아하는 각이죠. 이러면 하도를 쓰는 게 안정적인데 중단! 다시 한번 중단! 압도적인 상황이에요 지금. 편이다. 중단이나 견뎌봐라 이거요. 나도 날카로운 창으로 베이기할 수 있다 이거거든요. 자 일단 레이자치로 버텨내면서 체력도 살짝 채울 수 있습니다. 우산수 입장에서 히트를 여기에서 맛있게 켜야 되거든요. 네. 거기까지가 숙제예요. 맛있게 켜야 됩니다. 그리고 저 뒤쪽에 보이는 발코니를 깨야 되죠. 탑포 플러스 2 준마찰이냐 하돌이냐 준마찰이냐 하돌이냐 다시 막았어요. 이 체력 차이를 극복하나요 울산? 체력 다 채웠어요. 근데 통발? 다시 한번 통발! 다 막을 순 없다 이거예요. 정말 통발 러버네요 이건. 이쯤 되면 울산 선수가 또 공격적으로 할 수 있을까요? 자 그 카운터가 났습니다. 가장 어려울 때 울산 선수가 잘하는 것 중에 하나가 기상 왼손 카운터거든요. 이거 내가 이제는 나도 받아주겠다 이거예요. 나도 급하게 하지 않겠다. 투원 외러퍼 기상 왼손 로우킹 원래 스타일로 돌아오고 있어요. 예전에 카즈미처럼 침착하게 뒤로 빠지고 네. 펜슬 놀아주고 어퍼로 인정할 건 인정하고 받아주고 있는 울산이고요. 내가 몸이 너무 쏠린다 이거거든요. 자 카운터가 낮고 벽입니다. 그러면서 지금 이득 다시 한번 이쪽도 이득 쓰고 다시 한번 외러퍼 원투 공창을 한 번 더 하기 쉽지 않거든요. 히트를 쓰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제메마 히트 켜야 된다 이 생각이 돼. 켰고 켜고 저 발코니를 이거 위험했어요. 다시 한번 벽으로 보내고 나도 체력 채우고 자 계속해서 옆차기 이거 대형 사고예요. 자 CBM이 이걸 만들어낸다면 이거 콤보 잘 때리면 와 너무 레이저츠. 잘 때렸어 레이저츠 이거 살짝 남는데 그 다음에 외로퍼포 준마찰 하돌 로우킥인데 이거 버틸 수 있나요 우선 버틸 수 있나요? 조금 남습니다. 준마찰인가요? 남은 시간 6초! 다시 한번 긁고 다시 원투포 오! 이거 끝날 수 있어요! 데미지! 와! 이걸 피했습니다! 이거 안 맞았어요! 자 사실 견디기 위해 쓴 건데 그렇죠. 이거 울산수 오늘 대른 날이에요. 이거 울산수도 아 이거 졌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었는데 안 맞았어요! 자 이걸 피했습니다. 이쯤 되면 심현 선수가 멘탈 괜찮나요? 이걸 유지하면서 가야 승기를 거머쥘 수 있습니다. 시멘스 대단한 게 기상 왼손 나올 때 대시에서 뒤로 빠졌어요. 이거 자체가 안 흔들렸다는 얘기거든요. 아직까지는 괜찮은 멘탈. 그리고 울산이 이걸 지켜내야 되는 상황인데 먼저 투원 나도 침착하게 어차피 하면 된다. 진라운드 뿐이었다 이거거든요. 자 먼저 몰아붙이죠. 그래서 체력은 살짝 돌. 밀리지만요 작게 풀고 이러면 초우째 하돌 뻥발 3개 조심해야 돼요. 저 이거 데미지가? 봐야 돼요. 콤보 봐야 돼요. 원투 콤보 봐야 돼요! 이러면 거의 마무리가 되겠습니다! 하나 더 때리고! 아마 무릎을 때리고! 한 대 턱!
다시 한번 브라질 역킥 다시 메로포 하돌 야 하돌까지 지난주에 악몽을 털어내면서 먼저 그랜드 파이널로 올라가는 광동 브릭스 CBM입니다. 울산 선수도 정말 공격적으로 했고 그리고 차분하게 횡신을 피할 때 피해주고 말도 안 돼 안정적으로 로우킥 투원도 했지만 오늘 CBM 선수의 각오는 그걸 뛰어넘는 경기력이었어요. 네, 울산 선수를 루저스 파이널로 보낸다? 이게 얼마만에 나오는 그림이죠? 그리고 CBM 선수가 철권팔 처음 시작할 때 노멀진 하지 않았어요. 에보 재팬을 가기 위한 이제 자기 어필 게시물을 올렸는데 정말 이번 에잇은 자신 있다. 저를 많이 응원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얘기를 했는데 그게 뭔지 알 것 같아요. 그리고 엣지 선수가 처음에 화랑이 쉽지 않다고 얘기했을 때 본인은 화랑이 더 좋은 것 같다. 네. 그리고 자기에 맞는 화랑이다. 이런 부분을 말씀을 본인 스스로 이야기를 했는데 그게 증명이 되고 있어요. 네. 이게 그랜드 파이널을 울산 꺾고 올라왔다는 게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렇죠. 그만큼 엣지 선수도 고점, 지금 CBM 선수도 고점인데 이 두 선수 입장에서 이럴 고점일 때 우승해야 돼요. 네. 서로 정말 절호의 기회를 잡았습니다. 자, 2024 ATL 시즌 1 데이 2의 최종 결승 진과 화랑 라이벌이 만났습니다. 아, 스토리도 라이벌. 그리고 두 선수의 스토리도 있어요. 최근에. 네. 가장 엣지 선수를 괴롭혔던 선수는 CBM 선수예요. 이 스토리를 이번에는 끊어줄 수 있을지. 아, 먼저 앞서고 있는 엣지입니다. 처음으로 공격적으로 왔어요. 탑포부터 수비적으로 했던 엣지 선수가 날개를 피고 있습니다. 아, 이렇게 기상반격을 넣어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체력을 빠르게 따라잡고 있거든요. 그 CBM 선수 입장에서는 천천히 가고 싶을 거예요. 어차피 나는 받아주면 뻥발 좋지 하돌 그리고 투원 와 그리고 체력을 60% 먼저 깎인 상황에서 오늘 이긴 라운드가 너무 많아요. 네, 받아치기를 잘하고 있습니다. 아니 저는 놀라운 거는 저 정도 되면 사실 아 이거 쉽지 않은데 2라운드 이렇게 생각하는데 60%가 깎였는데도 이기고 있어요. 계속 이게 1라운드랑 비슷한 그림이죠. 먼저 앞서서 압박하고 있는 엣지 그리고 콤보를 넣는 엣지인데 그걸 나중에 반격하고 있는 최배망의 모습을 보게 된다는 겁니다. 이 상황에서 역전했기 때문에 엣지 선수는 여기서 무너뜨려야 돼요. 결국 라운드를 이기려면 무너뜨리고 저 체력을 다 깎아야 되거든요. 아, 슬슬 움직이면서 압박 그리고 지행기 그러면서 발목 와 그리고 빠르게 템포를 가져갑니다. 이 노멀진이나 게임할 때는 내가 오래 게임하면 오히려 손해다 이거거든요. 이제 카운터도 출중한 노멀진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 부분에서 뻥발 초치를 중거리에서 안 맞으면서 들어가야 되거든요. 오, 슬슬 링 중앙을 점령하고 있는 진입니다. 그리고 이번 라운드는 CBM 선수 좀 공격적으로 게임을 바꿨어요. 뒤로 빠지고 뻥발. 다시 한번 호밍기. 서로 리스펙하고 와 호밍기 그대로 패링합니다. 이런 부분 때문에 엣지 선수가 쉽지 않다라는 얘기를 드리고 싶은데 그 엣지 선수의 게임의 방향성을 이해하고 있어요. 자, 오 붙이... 맞고 그렇죠. 이번엔 나이턴이다. 히트드매시 쓰고 붙이나요? 다시 한번 일단 건드려 좋습니다. 이번엔 가드 데미지 충분히 주고 다시 이쪽 다시 한번 진이 가져갑니다. 다시 이득 안정적으로 게임하는 곳에 체력도 채우면서 밀렸고 투원 아 결국에 침착하면 저는 CBM 선수가 이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더 공격적으로 해서 어지럽혀야 이길 수 있다고 그러죠. 진흙탕 싸움 네. 해야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약속이나 한 듯이 이 마지막 라운드로 갈 수 있는 CBM의 초치가 터집니다. 이러면 콤보 벽으로 보내고 콤보 때리고 하돌까지 들어갑니다. 이러면 다시 한번 시키고 체력이 얼마 안 남은 엣지 선수입니다. 이거 따닥소드 패턴 있나요? 따닥소드 패턴 있나요? 오래 끌었습니다. 와 이거 끝까지 막을 거라고 생각하고 그냥 가만히 있는 거 보세요. 체력 많이 채웠습니다. 따닥! 따닥! 와! 레이자트! 와 수가 있네요. 비장의 예. 수가. 아 그리고 이득이라고 생각해서 계속 몰고 가고 싶은 그 입장에서 CBM 선수는 정확하게 찔러서 레이자트를 넣습니다. 엣지 선수가 재미는 보고 있거든요. 네. 근데 세트를 이기는 쪽은 CBM 선수예요. 앞으로 두 계단 CBM은 철권 에잇 ATL에서 우승을 할 수 있는 지금 조로의 찬스를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철권팔은 어그레시브한 게임이다. 하지만 어디까지 어그레시브할지가 중요하다고 최근 중요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고 말씀드렸거든요. 네. 그 부분이 잘 나오는 지금 경기였어요. 그렇죠. 어그레시브. 그러니까 처음에는 받아주면서 한 라운드를 챙겨갔지만 상대의 태도를 보더니 링 중앙으로 압박을 해나가는 모습 자체가 정말 흐름이 계속 다르죠. 결국 중요한 순간에는 게임을 침착하게 바꿔야 된다는 얘기인데 네. CBM 선수가 마지막에는 침착하게 게임했어요. 예. 그 부분에서 뻔발 초우치가 있다 보니까 엣지 선수가 못 들어가는 건데 그걸 피해야 이길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아, 엣지 선수도 더 길게 보고 있습니다. 2대1 0까지 가더라도 2대2 만들고 3대2로 역전하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엣지 선수가 저는
원래 잘 있었던 파크도 한 번 정도는 내질러보는 것도 괜찮을 거라고 보거든요. 원래 파크가 많이 나오고 있는 싸움은 아닙니다. 두 선수. 엣지 선수는 어려운 형국을 만들기 위해서 근접 싸움에서 지급사 싸움을 만들려고 그러는데 그 중거리에 뻥바이나 초우찌 준마차리 때문에 못 들어가는 거거든요. 자, 잡기. 엣지 데미지를 충분히 주고 있고요. 마지막에 킬각을 볼 때 엣지 선수는 한번 침착하게 속도를 줄여야 될 필요도 있어 보이긴 합니다. 잡기 일단 풀어놓고 아직까지 히트를 사용하지 않은 엣지입니다. 그렇죠. 하돌. 오, 막았어요. 잡기. 그리고 또 한번 히트 스매시 히트 대시 후에 그리고 설마 같이 여기서 설마 설마 아 설마가 사람을 잡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아 이거 엣지 선수 입장에서 다 잡았다고 생각할 거예요. 네. 근데 그래도 저는 나쁘지 않은 게 가드력이 살아나고 있고요. 점점 그래도 체력체가 줄고 있어요. 이거는 희소식입니다. 아 그리고 어퍼 그렇죠. 슬슬 더 콤보가 나옵니다. 그 슬슬에서 따라 잡을 수도 있어요. 콤보 잘 때렸고요. 자 원투까지 디테일을 살렸고 오 근데 이러면 벽 깨고 토네이도가 남아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서 날려주고 벽 보내야죠. 그러면서 전장 원투까지 와 잘 때리네요. 타수가 많아서 저런 애드립이 필요했습니다. 그리고 CDM 선수 입장에서는 무리를 안 하고 이기고 있어요. 내가 침착하게 게임하면 사랑이 결국 답답해서 무리를 한다 이거거든요. 오! CBM 선수의 신경을 변화를 일으킬 수 있는 더한 공격력을 보여줘야 돼요. 아, 찍어주고, 히트! 그래서 이쪽도, 따라서도 카운터 있나요? 히트, 벽으로 몰아갑니다. 다시 한 번, 이것도 잘 막았고요. 와! 살짝 1mm 백대시. 냉정함을 잃지 않고 있어요. 그 상황 속에서 백대시 때렸고, 결국 침착하게 게임하면, 화랑 운영은 어느 정도 정해져 있다 이거예요. 그렇죠. 오랜만에 신하단 한번 돌려줬는데, 저런 부분은 엣지가 잘 막아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애매하면 호밍기 아까 보셨던 요시랑 게임한 것처럼 아이비 선수랑 게임한 것처럼 호밍기 써주고 발목 일자 써주고 단단한 게임을 보여주는 것도 저는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 엣지 선수가 체력의 여유를 갖고 이번 라운드는 가져갑니다. 단단한 게임으로 바꿨어요, 엣지 선수가. 내가 너무 급하다. 결국 호밍기 써주면서 무리 안 하고 침착하게 게임의 방향성을 제시하고 있거든요. 아 그리고 아까도 네 번째 라운드였는데 약속한 듯이 이걸 또 그렇죠. 하돌 이러면 또 굴릴 거거든요. CDM 선수가 오 중단 체력이 유리한 거로 하단 그리고 오 이런 잡기를 풀어낸 거 집중력 좋았습니다. 1타만 쓰고 있어요 지금. 1타 오밍기 하돌 잘가먹죠. 이러면 초우치 뻥발 또 조심해야 되는데 노리고 있어요. 초우치 뻥발 먼저 커트 또 히트 스매시인가요? 마지막 그날 히트 스매시 이런 애기입니다. 다시 한번 그리고 이쪽에서 히트 대시가 있고요. 투원 이러면 주도권 먼저 가져왔고 이렇게 로우킥 마무리 2대0입니다 먼저 배치를 가져오는 CBM. CBM 선수는 띄울 생각이 없어요. 네. 큰 기술로 이기는 게 아니라 갈가 먹어서 이기고 있거든요. 한땀 한땀. 그리고 반대로 얘기하면 엣지 선수는 띄워서 헤비한 공격으로 이기려고 하는데 그 부분에서 저는 탑4에서 아이비 선수를 이겼던 경기가 떠오르는 게 좀 좋아 보이긴 합니다. 네, 그때도 그냥 플라밍고 안 잡고 기본기로 툭툭 내밀면서 조금씩 전진하면서 게임을 풀어나갔습니다. 그렇죠. 호밍기 쓰고 발목 1타 쓰고 허치면 맨풀 장전돼 있고 네. 이 부분을 똑같이 어쨌든 엣지 선수도 할 수 있는 선수거든요. 그렇죠. 이제 정말 단 한 번의 기회만 남아 있습니다. 리셋 시키지 않으면 더 이상은 라이프 충전은 없습니다. 결국 CBM 선수가 지금 방황을 아예 안 하고 있어요. 본인이 생각했던 대로 게임이 쭉쭉 흘러가고 있거든요. 이거를 본인도 똑같이 해내야 이길 수 있습니다. 예. 상대에 대한 대응이 워낙 좋은 CBM이 슬슬 초우찌가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초우찌가 들어갔다는 건 엣지 선수가 답답하다는 얘기죠. 그렇지만 저는 엣지 선수도 클래스가 있는 선수이기 때문에 이걸 또 극복할 수 있는 선수라고 보거든요. 그렇죠. 아직까지 빅콤보가 잘 안 나오고 있습니다만 그렇죠. 이 상황에서 최병 선수가 역전했고 엣지 선수가 이 상황에서 역전하죠. 그럼 상황은 또 바뀌는 거예요. 공중에서 콤보를 던졌고 이거로 완전 끝나지는 않겠습니다만 콤보 때렸고 벽으로 보냈고 콤보 잘 때리네요. 약간 흔들렸고 히트를 갖고 있는 화랑 쓸 수 있나요? 그러니까 엣지 선수가 경기력이 나쁜 게 아니게 로우킥을 지금 딱딱 막아주고 있어요. 네. 그 정도로 가드력은 엄청 살아있는데 그 사이에 초우찌 펌파를 맞다 보니까 게임이 답답해지는 거거든요? 자 결정 타일 날렸네요. 이건 결심했습니다 엣지 선수. 이거 나도 참아서 맨풀 키우겠다. 나도 침착하게 게임하겠다 이런 얘기거든요. 콤보 잘 넣었고 하지만 벽에 살짝 몰려있는 형국의 화랑 지금 무리 안 하고 있어요. 나도 가드 중심으로 해서 퍼치면 왼풀 그리고 횡신 안기로 도끼를 때려주고 무리하는 거는 뭐 발목 1타 그리고 호밍기 1타 이 정도거든요? 하이킥 이것도 피했습니다. 이거는 울림이 좀 클 것 같거든요. 네 히트
나도 상수의 플레이를 오! 하겠다 이거거든요. 자, 체력 회복할 부분은 얼마 없긴 했는데 이든 그러면 이제 몰아붙이는 진이에요. 이쯤에서 이후에 다시 한번 이지선다 걸겠죠. 계속해서 배꼽집기를 노리고 있는 진이었고 이제는 히트 각을 노릴 수가. 이거 나락 쓸지 말지, 나락 쓸지 말지, 나락 쓸지 말지. 근데 갉아먹는 게 많았어요. 그렇죠, 지금 다 갉아먹었어. 다 갉아먹었어요. 어! 하돌, 하돌 일단 대응해줬고 통발, 통발. 이거 준마 차례. 아, 원잽 싸움을 이깁니다. 그러면 이제 마지막 라운드 매치 포인트로. 엣지 선수 무너지면 안 돼요. 여기서도 할 수 있다라는 근성이 필요합니다. 자, 뻥발 충분히 가능해요. 왜냐면 오늘 엣지 선수 질 수 있는 경기 말하는데 그걸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몇 가지 온 거거든요. 자, 그러나 이 초지는 어떨까요? 다시 한번 준마찰 콤보 너무 잘 때렸어요. 자, 체력 반 이상 소모됐습니다. 엣지 여기에서 방법을 찾아야 돼요. CBM 선수 입장에서 중거리 운영을 내가 계속 가겠다, 초고체 뻥발 맞히면서 가만히 만들겠다 이거거든요. 자, 원째 피해주면서 하이킥. 하지만 벽으로 몰고 있는 화랑 화력은 대단하거든요. 선수 더한 공격력을 보여줄 수 있나요? 히트 스매시 조심해야 돼요. 히트 스매시 조심해야 됩니다. 아, 서로 히트 스매시의 찬스를 가져와야 됩니다. 먼저 가드 깎아먹고 마지막 다운, 마지막 다운 밀어줄 수 있나요? 오! 이제 잘 때려요. 콤보 포기하면 안 됩니다. 때려주고. 자, 레이자치도 있습니다. 그래서 벽으로 보내고 극복하나요? 극복하나요? 자, 히트 서로 썼고 시간은 10초! 시간은 10초! 마지막 다운! 하돌 있어요, 하돌! 아! 마지막 상단을 피하면서 마무리! 이번 우승! 광동프릭스 채배망입니다! 광동프릭스 채배망 선수 대단하네요. 지난주에는 울산 선수한테 지면서 2등을 했지만 본인이